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복일 뉴데일리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네, 지난주에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을 점령하고 어떻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작업을 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예. 45년부터 오늘은 남쪽에서 이승만 박사가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 이승만 닥터린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예, 건국혁명가 이승만 14번째 이야기, 위대한 건국투쟁 3년, 1945년부터 대한민국 건국이 출범한 1948년까지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선 미국서 귀국한 이승만이 발표한 이승만 닥트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을 보시면은 사진이 두장 있어요. 왼쪽에는 이승만 김구 하지사령관, 미 군정사령관이죠. 이승만이 상해에서 귀국한, 중국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하지사령관한테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46년부터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신탁통치를 위한 남북한 신탁통치용 임시정부를 만드는 그 작업을 서울 덕수궁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승만이 소련 대표 스티커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총독, 정도. 소련이 만든 우위성국의 제왕 같은 존재, 그 사람이 이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협상에 소련 대표로 참석을 했을 때 만난 사진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 한반도의 운명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간 두 사람을 이승만이 만나는 사진을 여기다 첫 화면에 낸 이유는 이승만이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어떻게 외교를 벌이고 투쟁을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 컨셉을 떠올리기 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보시죠. 예, 다음. 해방 3년 새로운 독립운동 기간, 건국기다. 건국기간이라는 얘기죠. 이 건국기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의 중경에 가 있던 임시정부가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이 있어요. 예. 그 건국강령을 보면은 임시정부가 설립해서부터 쭉 지금까지 1단계는 복국 기간이다. 복국이란 나라를 회복하는 얘기죠. 복국을 위한 투쟁을 한 독립운동 기간이다. 건국기는 무엇이냐? 조선반도, 한반도, 우리 국토를 다시 찾으면 거기 우리 국토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기, 건국기다. 그때부터 건국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김구가 주석이었던 임시정부가 41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싸워서 미국이 일기에 분명하니까 곧 우리 건국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건국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한문으로 축해방 이렇게 큰 글자 플라카드를 들고 그 가운데 영어로 웰컴 이렇게 썼는데 이뒤 건물이 서울역이죠. 예. 서울역에 이런 플라카드를 든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건데 시위랄까 집회랄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오른쪽에 또
동그라미 속에 써놨습니다. 해방을 맞았을 때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조용했어요. 서울도 조용했어요. 해방이 다 뛰쳐나와서 만세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한국을 지배하던 총독부, 일본 사람들은 겁을 먹었죠. 이제 한국인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우리를 다 몰아내고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그럴 때에 또 밑에 사진을 보면은 남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 오른쪽에는 여운형, 몽양 여운형입니다. 이두 사람이 얘기를 하자면 참긴 얘기인데 간단히 한마디로 해서 총독부가 마지막 총독이 여운형을 불러서 이 일본의 항복을 하고 이제 조선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운형 선생한테 맡아달라.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여운형이 맡는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죠. 건준. 예, 그걸 줄여서 건준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그럴 때에 한편 박헌영은 일제시대에 공산당을 창당하고 치하투쟁을 계속 벌이면서 몇 차례 감옥에 들락거리던 박헌영은 광주, 전남 광주 어느 벽돌 공장에 노동자로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공산당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여운형 선생이 맡는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직을 공산당이 장악하고 이름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우리가 드디어 건국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것은 물론 북한 소련 군정사령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가지고.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나서 반개 단체, 투쟁 단체들을 막 만듭니다. 전평. 전평은 노동조합이에요. 전국 노동자 예. 평의회. 전농, 전국도 농민들. 농민들. 예, 농민조합도 만들고. 또 청청이라고 해서 청년 총연맹. 이런 소비에트 남한을 소비에트화 시키기 위한 전의 조직들을 서둘러 만듭니다. 그럴 때에 조선 총독부는 늘 불안에 떨면서 그 일본 사람들 용어로 조선인, 조센징이라고 경멸적으로 불렀죠.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제압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국리 끝에 소련군이 서울로 진주한다. 이런 소문을 얻으래요. 또 남로당은 남로당대로 북한을 다 점령한,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해방 8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이두주 사이에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더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련군이 빨리 서울로 진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두 일본 사람들이나 공산당 이 둘이 이해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소련군이 해방군이 남한도 해방시키러 서울로 온다. 서울역으로 마중가자. 서울역에서 환영대회를 열어요. 아마 이 사진도 그런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이때 이승만은 해방됐을 때뭘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해방되자마자 이승만은 걱정을 해요. 무엇을 걱정하느냐? 일본이 물러가면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것이다. 이거를 누누이 미 국무성한테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달라고 재촉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성한테 빨리, 귀국할 테니 여권 비자를 내달라. 여권을 내달라. 이승만은 이때까지도 무국적자예요. 그런데 미국 국무성은 이승만의 귀국을 막습니다. 왜? 이승만은 반수주의자니까, 반공주의자니까. 소련과 마찰이 있을까요? 협상을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귀국하면 방해물이다. 지연 작전을 써요. 이승만이 분통이 터지고 피가 끓어오른다. 이러면서 계속 요청을 하는 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승만 메모랜덤 이런 걸 남겨놨어요. 내가 귀국하면은 지금 이 정세,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북한을 미국과 소련이 불안히 협력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지난번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흥정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소련한테 맡긴다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중국 장제석 정부의 외무장관 송자문 장제석의 처남이죠. 부인 그 송미령의 남동생. 이 송자문이 친공주의자 비슷해요. 이 송자문과 소련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다는데 그걸 알고 싶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새로운 건국, 남북 통일 정부 세우는데 미국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국으로 하여금 독일을 분할 점령한 4대국 연합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중립을 선언하게 만들어서 한국을 중립국으로 연합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중립국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반도를 4대 강국 영국, 일본과 소련의 공산권 침략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확보하는 자유민주 기지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메모랜덤이. 이건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스탈린이 평양에 소련 군정사령부한테 지령했던 그 9월 20일자 920 민주기지론이 있죠. 이 민주기지론은 북한을 소비에트 기지로 빨리 만들어서 남한까지 흡수하라. 이런 공산화 지령문이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 같은 구상을 이승만도 하고 있었어요. 남한을 자유민주기지로 빨리 만들어서, 통일, 3파선을 빨리 없애고, 남북, 통합정부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10월 16일, 8월 15일 해방부터 두 달, 꼭두달 넘은 10월 두 달. 16일 날, 맥아더 장군의 동경,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도움을 얻어서 맥아더 장군 전용기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10월 23일 날 한국의 모든 정당을 포용한 모두 규합해가지고 독립촉성협의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뭉쳐야 하느냐? 이렇게 뭉쳐야만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마음대로 흥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뭉치지 못해서 임시정부 승인을 못 받았는데 해방된 마당에 우린 반드시 뭉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면서 뭉친 힘으로 우리 자주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산당까지 포용을 했어요. 박헌영이. 그런데 박헌영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주석을 이승만으로 정하고 그 전부 거리에 방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온다 그러니까 플라카드를 들고 환영까지 하고. 그런데 이승만은 not yet. No. 조선 인민공화국은 우리 국민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세운 나라도 아니고 일본 공산당이 만든 일개 단체에 불과하다. 네. 이건 인민공화국 나라국자를 빼고 당이라고 그래라. 참 대단하네. 인민공화당.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당이다. 이거는 미국 군사한 것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예. 예. 공산당이 미리 나라를 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미국 군정사령부는, 이승만도 중국의 임시정부 요인들도 전부 개인정역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죠. 이승만이 이 인민공화국, 박헌영이 만든 인민공화국 주석직을 거절합니다. 나는 일개 조직의 장이 될 수가 없다. 빨리 남북 통합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산당도 구집부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뭉치자, 단결하자. 박헌영이가 즉각 거절하게.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를 들죠. 이승만은 파쇼다. 독립 건국 작업에서 손을 떼라. 독립 폭성이라는 파시 집단을 만들었는데 공산당을 포용하려고 한다면은 독립 촉성의 절반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덤빕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군정사령부 또 그 총독 스티코프 소비에트 공산화 지령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공산화 작업이죠. 근데 이승만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박헌영을 달래는 공산당을 달래는 연설까지 해요. 이승만은 귀국하자마자 하지 미군정 사령관이 그 주례 방송까지 허용해 줍니다. 매주 한 번 중앙방송에 나가서 방송 연설을 하도록. 그 연설에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아니, 나의 관념. 네. 이래서 공산당이 한 가지는 좋은데 나머지는 안 된다. 그 1923년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때 레닌의 공산화 공격에 대응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까? 하와이에서 예. 공산당의 당부당. 그 비슷한 연설을 하면서 공산당을 달랍니다. 이 시기는 우리 전 한국인이 똘똘 뭉쳐서 미소 강대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우리 손으로 자주적인 건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래는데 박헌영은 막무가내입니다. 독립촉성회가 파괴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결별 선언을 하죠. 공산당과.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이승만 닥트린이라고 붙였어요. 이승만 닥트린. 이승만 닥트린 A, B가 또 있습니다. 예. 이승만 닥트린, 왜 닥트린이냐. 닥트린이라 하면은 정치 이념 철학.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거죠. 예.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정치 노선으로 대외 국내외 공표하는 건데 그 연설을 12월 19일 주례
방송 연설에서 반공과 자유 독립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너의 조국 소련으로 가라.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나라 팔아먹는 자들은 형제 자매라도 싸워야 한다. 한국인의 형상을 하고서 어떻게 한국을 모스크바 소련한테 바치겠다는 거냐? 삼팔선 즉각 철폐하고 신딱통치 한다는데 그것도 즉각 포기하라.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주시죠. 네. 굉장히 긴데 부분 읽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공산당 극렬 분자의 파괴주의를 절대 반대한다.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타국의 권리에 내두어서 독립권을, 나라의 독립권을 영영 말사라기로 의지하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양의 무리에, 우리 국민 양의 무리에 이리들이 섞여서 공산 명목을 내세워 국권을 없애하고 나라를 동족을 팔아서 사리와 영광을 위해 부원 낭설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며 군기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조작하여. 분열 상태를 선전하고 이런 강기를 써서 각 처에서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것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 해서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단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의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저의 조국에 돌아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천만 남녀는 다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싸울 결심이다. 그러면서 미국 독립전쟁 때 상황까지 쫙 역사 설명. 중 해설을 해요. 미국 독립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해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들이 끝내 고치지 않고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비록 친부영이나 친자질이라도 거절하고 원수로 대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합동이 못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고집을 하면 끝내 이 나라는 두 개로 분절이 돼서 분단됐다는 얘기죠. 이럴 사태가 나올 것이고 노예노릇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 모든 애국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협력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만년무궁한 자유봉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즉각 공산당이 이승만을 공격하는 성명을 내죠. 이것을 저는 이승만 닥트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 건국 이념 이것은 끝내 3년 뒤에 이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보시죠. 12월 19일 이런 방송을 하고 나는데 그 다음 주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 3개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외상회의가 열려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국 신탁 동체를 결의하죠. 그런데 모스크바의 신탁 동체 방안은 소련이 제안한 겁니다. 소련이 코리아 5년 신탁 동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신탁 동체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었죠. 한국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경험해 보니까 한국도 20, 30년 또는 40년 신탁 통치를 거쳐야 자립 능력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장계석 스탈린 합의하죠.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스담 회담을 거치면서 루즈벨트가 죽고 새로 대통령이 된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신탁통치 흥미가 없어요. 즉각 독립시키자.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얄타 회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외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외상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국무장관 번스한테 트루만이 다짐을 둡니다. 무슨 일이 소련에 무슨 새로운 제안이 있든지 어쨌든지 즉각 보고해달라. 그런데 번스 장관은 이상하게도 소련의 제안에 덥석 예스 해버립니다. 아하. 그때 미 국무장관의 뜨거운 이슈는 코리아 피닌슐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유럽이었어요. 동유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칸 반도까지 스탈린이 폴란드식으로 공산화 작업을 착착 진행하니까 그 협상이 더 급했어요. 결국 끝내 다 스탈린한테 먹혀버리고 말았죠. 이런저런 우연이 겹쳐가지고 결국 5년 신탁 통치가 그냥 발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즉각 신탁통치 반대, 반탁운동이 폭발하죠. 공산당도 즉각 반탁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박한영은 부랴부랴 평양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 대답할 사람이 없었어요. 군정사령관 로마네코가 모스크바에 달려갔기 때문에. 로마네코가 돌아와서 신탁통치 찬성하라. 이것은 스탈린 우리 수령의 최종 결정이다. 이건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할수 움직일 없다. 수가 없다.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온 박헌영은 1월 2일자로 찬탁 성명을 발표하고 공산당은 찬탁 운동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이 반대, 찬탁, 반탁 이 운동은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당시 한편 국내 사정을 잠깐 보시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들,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 우왕좌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상 복국운동 기간이 끝나고 건국 타이밍이 왔는데 국제사회가 급격히 변하니까, 미소 급격히 변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하면은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중경에 피난 갔다가 이제 어렵사리 귀국을 하는데 11월 23일인가 귀국했습니다. 임시정부 귀국 환영 행사 요란하게 하고 종로에 있는 요리집 국일관입니까? 거기에서 환영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친일파 싸움.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는데 모 씨가 국내파에 얘기합니다. 그 환영대회를 열어준 것은 한민당이었어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한 정당이죠. 한국민주당. 그 한민당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환영 만찬까지 열어주는데 거기서 그 사람 한민당 사람들을 보고 상해에서 온뭐 중진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친일파다. 우리는 객지에서 풍찬 노숙, 벌 벗고 굶주리며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너희들은 총독부 보호 아래서 총독부가 짜고 치부하고 회사 경영하고 다 친일파다. 너희들은 건국 대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박차고 일어서서 말리죠. 친일파 싸움은 우리 건국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건국 정부가 처벌하기로 하자. 지금부터 친일파 싸움하면 우리는 건국 못한다. 맞는 말이죠. 이 친일파는 왜 생기느냐? 고종 때문에 생겼다. 대한제국 황제가 친일파야다. 일본 돈 받고 통째로 나라를 넘겨줬잖냐. 그런 황제를 잘못 군 덕분에 우리 2천만 동포가 다 친일파가 됐노라. 지금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건국부터 힘을 합치자. 이래서 말렸어요. 그런데 한편 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는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새롭게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임시정부가 있잖느냐? 임시정부가 그냥 건국하면 되잖느냐? 그래서 미 군정의 반기를 듭니다. 여기에 얽힌 또 갈등도 있지요. 그리고 이승만은 전 정당을 규합해가지고 독립촉성회를 만들었는데 이 당이 이렇게 여러 개 그때 약 마흔 40여 개인가? 40여 개 정당이 있어요. 참 주요 정당만이라도 합쳐라. 합당하라. 대단하네. 그래서 합당 협상을 하는데 임시정부 때부터 만들었던 한국독립당. 김구의 한국 한독당이죠. 한국독립당 사람들은 고자세예요. 우리만이 진정한 독립운동가다. 어디 너희들하고 합당을 하느냐. 사사건건 싸우고 싸우다가 끝내 실패합니다. 합당 결렬. 하지 사령관은 미군 중사령관은 초조하죠. 그래서 이승만한테 빨리 통합해서 미 군정사령부에 고문단이라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북한의 스티커브는 느긋하죠. 김일성 들여다놓고 북한을 착착 공산화시키면서 남한 파괴 운동에 자금을 보내죠 박근혜한테 파업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승만은 내 이럴 줄 알았다. 독립운동가들도 이럴 줄 알았고 소련도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미 군정 사령부에 자기가 독립운동할 때부터 친했던 미군 장교를 고문으로 추천해서 들여보내가지고 외교 활동을 핍니다. 이승만의 지론이 외교 독립론이잖아요. 무장투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래서 미 군정사령부를 구스르는 외교와 함께 미국 국무성,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을, 물밑 외교전을 펼치죠. 그때 북한에서는 반탁 데모,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데모가한테 소련군이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4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요. 세상에. 천여 명이 붙잡혀서 투옥되고 숙청되고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북한이 이게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 케이오스, 카오스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총독 스티코프는 4월, 46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단독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미국과 개최합니다. 이 미소 공동의 대표들이 서울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예비 접촉도 하고 3월 20일에는 서울 덕수궁 속초선에서 회의를 개최하죠. 개막하는데 이미 미소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신탁 통치 결정 거기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긴 여는데 스타린의 시나리오는 다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동유럽에서 다 착착 진행,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도 진행할 거니까 미국과 협상해서 미국만 구슬려서 양보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커프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로당 박근영이 남로당을 결성하면서 전평전농 청년연맹 이런 걸 단계 단체를 전투 전위 부대들이죠 만들면서 또 뭘 만드느냐면은 민주주의 민족 정선을 결성해요. 민주주의 민족 정선이란 말을 많이 지금도 듣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지금도 이 좌익 단체들이 민족 정선을 써죠. 또 들고 다니죠. 46년에 소련과 박헌영이 만든 거예요. 이 통일전선. 통일전선이라 하면 자본주의, 이 우파들. 우파들을 속여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가 좋은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 공작을 맡은 게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역사가 참 오래죠. 예, 참 착잡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서 있는 게 스티코프고 앉아 있는 게 하지스 미국 사령관입니다. 미소 대표들이 여기 스티코프가 뭔가 발표하고 있어요.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의 입장 무엇이냐? 이승만 김구 등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건 극우 반동 세력이다. 그리고 신탁 통치를 위해서 한반도에 탄생할 임시정부는 과도정부인데
집단 통치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하는 정부인데, 이 정부의 구성은, 인적 구성은 2대1로 배분한다. 2대1이라면 북한 인민위원회 멤버, 남한의 남로당 좌익 멤버 합해서 2, 기타 남한의 세력, 이승만 빈구 세력을 제외한 중립 중도 세력, 중간파 이 중도 세력한테는 여섯 자리만 주겠다. 2대 1. 이게 소련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스티코프가 공언하기를, 우리 소련은 한반도에 소련에 반대하는 정권, 반소 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소련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총 집중되어 있다.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해요.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미국 국무부예요. 외교부죠. 예. 그런데 그 국무부에는 오래전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련 간첩, 알죠? 히스. 예. 또 레닌 혁명 이래로 친소, 친공주의자들이 된 젊은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국무성의 간부들이 돼 있어요. 이 한국을 담당하는 극동국장 이런 사람도 친수주의자예요. 그걸 조종하는 알저 히스가 있고 젊은 관리들이 친소분자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과 협상을 주도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봅시다. 80년대 386 주사파들이 지금 다 50대가 돼가지고 청와대 행정부 들어가서 친북, 친중 일들을 하고 있죠. 사법부까지. 똑같아요. 인간이란 바뀌자 한번 어느 이념에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초조해요. 빨리 소련과 합의를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제5호 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미소 공동위원회에 발표한 제5호 성명. 이것은 서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종종 양보해서 나온 것이다. 타협안이다. 내용이 뭐냐면은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세력이라도 지금이라도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서약서를 써라. 그러면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가감시켜주마. 이게 5호 커뮤니케. 미국이 양보했고 소련은 뭡니까? 이거는 한술 더 뜬 거예요. 반탁 세력을 일제 배제하겠다 하는 강경론에서 슬며시 유화정책으로 돌아선 듯 하면서도 다목적 카드죠. 미국과 미 군정과 남한의 이 자유세력을 이간시키고 남한의 우파 독립운동가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임시정부에 가담하지 못하면 권력을 못 잡는데 영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분 5열 중구난방이 됩니다. 한국 정치판이 수라장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승만은 신탁통치 맹렬히 반대하거든요. 미국 국무부
친소파, 국무부가 새로운 대한정책 강령인가? 새로운 대한정책을 만듭니다. 만들면서 이것을 하지 사령관한테 지시하면서 이승만과 김구는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미국의 방해물이다. 이두 사람은 은퇴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 사령관은 현장 분위기를 잘 아니까.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맥아더, 동정이는 맥아더 즉석 상관 맥아더 사령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남한의 정부 조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들,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특히 이승만의 그 국민적인 카리스마,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기가 막힌 묘수를 가진 지도자다. 이승만 그러면 저 시골 아이들까지도 박수치는 마법을 가진 사람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맥아더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요, 군정사령부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 건국하는데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사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쫙 해보니까 설문을 해보니까 이승만. 왜냐하면 군정사령부는 미 국무성이 김구와 이승만을 은퇴시키라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그런데 응답은 이승만과 김구야. 1등 이승만 30몇 프로, 2등 김구 20%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은퇴시킵니까? 그때의 이승만이 군정사령부에 추천해서 들어가 있던 고문이 굿펠로 대령이라고. 이승만의 독립운동 동지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NYT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합니다. 핵심 내용은 소련이 쉽게 북한에서 물러갈 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처럼 유럽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먹듯이 남한도 먹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권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보도를 해요. 뉴욕타임스가. 이런 판국이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승만이 뛰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그때 발표한 것이 유명한 정읍 발언이죠. 이승만은 4월 중순에 서울을 떠나서 경부선을 타고 대도시마다 내려서 묵으면서 반공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승만은 45년 해방 직후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미 그때 이승만이 한탄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충혁이 뒤집혀 있구나,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충혁이 뒤집혀 있구나. 충혁, 충성과 반역, 충신과 역적.
이게 완전히 뒤집혀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그 말은 공산인 세력이 다수가 된 나라가 이미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지나서 돌아왔으니 한 달 뒤군요. 한 달 지나서 돌아왔으니 저 시골까지 인민공화국이 다 조직해버렸어. 충격이 뒤집힌 나라.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래서 삼남순회 강연에 나간 겁니다. 삼남이라면 영남, 호남, 충청도 호서까지. 이렇게 연설하고 다니는데 대전, 김천, 대구 쭉 내려가면서 합니다. 경주, 부산. 암살하려는 시도가 세 번이나 적발이 돼요. 이즈만이 묵는 포편. 그래도 적발돼서 7명씩, 몇 명씩, 3명도 잡고 이렇게 경찰이 경호가 늘어나서 이 부산에서는 경호부대가 경찰이 1,000명이나 동원됐다 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인파, 2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가지고 가장 큰 반공 연설 효과를 거뒀어요. 그때 부산에서 환영은 요란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부 이승만. 국부라 하면 나라의 아버지죠. 국부 이승만 플래카드를 크게 써붙이고 흔들면서 아주 열광적인 반공 강연회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쭉 남해안으로 돕니다. 돌아서 호남을 거쳐서 전라남북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공주 천안까지 그렇게 1차 강연을 끝내고 올라옵니다. 인민공화국이 만들었던 그 친공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대반전을 일으켰어요. 이때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군정사령부가. 결과는 오늘날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69%가 나왔어요. 공산당은 즉각 이승만을 공격하죠. 아닙니다. 한번더 순회 강연을 한번더 합니다. 4월 달에 이걸 마치고 5월 달에 지나서 6월 초에 6월 6일 날 대전을 거쳐서 6월 3일이군요. 6월 3일 날 정읍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승만이 발표한 것이 저 위에 보이는 제목.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남한만이라도 통일기관 설립을 하자.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 제목이 공의가 재개 안 되면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 통일기관 즉시 설립 정읍서 이승만 박사 강연 요지 소개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을 이 정읍 발언이 공산당이 즉각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자고 단독 정부 주창자다. 이렇게 역공을 가하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 고정관념처럼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주장한 분단의 원흉. 이 공산당의 선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요 화면 좀 고쳐줘요. 요
장 기자님, 이 정원 발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승만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무기 휴해된 미소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우리가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 왔으니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서울에 돌아가서 즉시 설치하기로 했다. 각 지방조직도 여기에 순응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란다.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해서 공산화하고 있는 소련군을 북한으로부터 쫓아내야 되겠다. 철퇴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 형태라도 좋고 임시정부 형태라도 좋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운동조직, 투쟁조직, 과두정부라도 좋다.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폐하고 남북통일 자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다. 이것이 정읍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 단독정부 얘기는 이승만이 이때 처음 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뉴욕타임스도 보도했고 그 전에 김기식 박사도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누굽니까? 아무튼 이승만 박사도 독립촉성회 하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북한의 소련을 빨리 물리쳐야 통일이 된다. 여러 번 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정읍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신문들이 보도를 해서 정읍 발언이 상징처럼 돼버렸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죠. 이 소련이 미소 공동의회 복귀를 안 합니다. 그때 미국은 좌우 합작에 나서죠. 이 남한에서만이라도 좌파 우파 합작해서 북한 공산당과 합작하자. 그래서 앞세운 것이 소위 중도파라는 김규식 또 좌파 여운형 이 둘을 내세워서 합작 협상을 합니다. 이승만은 좌우 합작은 공산화의 사기술이다. 절대 반대. 미소공동위원회 복귀하지 않는 소련은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 상태예요. 그리고 무력 침략 준비를 강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소공동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지사령관은 미 군정사령관은 좌우 합작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맹렬히 반대하는 이승만 양쪽 그야말로 사면 초과라 할까요? 진퇴양난이라 할까요? 이승만에 대해서 염증을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을 연금시켜버려요. 어디에? 도남동에 있는 도남장이라는 기와집이 있죠. 외부 통신을 다 끊어버려요. 전화선도 끊어버리고.
라디오 방송하던 방송국 출입은 일체 금지. 다른 성명 발표도 하지 말라.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 완전히 엄금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당신은 소련을 공격하는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설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 내장될 것이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이승만은 굴복하지 않죠. 소련, 일본의 36년 노예 생활에 이어서 소련 공산당의 노예 생활로 불입한 북한 동포 해방시켜야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서 소련을 몰아내는 방법은 미국이 선전포고에서 물리치는 수밖에 없다. 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본과 전쟁해서 일본을 항복시켰듯이 소련과 전쟁하라. 미국은 자유세력이고 소련은 공산 독재세력. 이때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에요. 핵무기 비밀 개발을 진행 중일 때죠. 49년에 핵개발 성공하죠. 이때는 46년이니까. 이승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일본 대신에 들어온 공산 독재의 압제, 일본보다 더 심한 전체주의, 사유재산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일본은 사유재산을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도남장 주인이라는 장모 씨가 집을 내라.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 집을 제공했던 광산을 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김구한테 집을 제공한 경조장을 제공한 사람도 광산으로 돈 번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측근들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부하집이 저 가운데 보이는 사진. 일본식 집입니다. 일본 총독부 간부가 여름 집으로, 여름 별장으로 살던 집.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한 석 달도 못 살았는데 해방 후에 다 가버리고 1년, 2년 방치해둬 가지고 그 집 수리를 이승만이 직접 망치를 꺼내들고 못 받고 문 잡고 치고 다 합니다. 하와이에서 하던 실력이 있으니까. 그 꼴을 못 봐서 그 이승만 지지자들이 독지가들이 모여서 저 낙산 기슭에 있는 이 화장. 지금도 이 화장이 있죠. 그 이 화장 기와집을 구해서 이승만을 이사시킵니다. 이건 47년도 일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도남장이나 마포장이나 있을 때에도 암살, 왜 이렇게 암살 음모가 계속 터지면서도 계속 발각이 돼서 이승만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감사 기도를 올리죠. 매번. 마포장에 갔을 때도, 일본식 집, 그 경비 담당 경찰들이 암살 음모가 들켜가지고 몇 명이 잡혀갑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이승만이 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미국이 아니라 유엔. 내가 발표한 소련을 북한에서 내보내고 남북 통일정부를 만드는 방안.
이것은 유엔을 동원할 수밖에 없대. 미국엔 기대할 수가 없어. 미 국무성의 친공, 친소, 좌파 분자들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미국 가서 트루만을 만나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유엔 애교를 통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게 놓아라. 이승만 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1946년 겨울 12월의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제 유엔에 가서 활동을. 예. 대한민국 건국이 그 유엔 감시 총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됐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예.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예.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참. 여러분, 오늘도 이참 한국의 근대사 공부를, 현대사 공부,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도 참 보면은 이제 아직도 이렇게 좌우익 대립이 굉장히 심한 나라죠. 나라고. 참 보면은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한국 역사에서 1960년부터 한 90년대까지 그 산업화 역사,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질주하던 그 역사가 없었으면은 한국사를 읽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이 좀 웅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슴이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죠. 오늘도 한번 보시죠. 그렇게 분열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예. 지금도 보면은 우파 진영에서도 조그만 차이가 나면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지금이 이 정도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활동할 당시에는 분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친일파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그 당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70년, 80년 지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민족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그 분열 성향 이런 부분들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후보 단일화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저는 아주 그걸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 그런 걸출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방송을 좀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전혀 깜깜한 상태로 다 나와서 세상을 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거죠. 생일도 잘 모르고,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도 잘 모르고,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지 모르고, 지금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건국이 될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리고 국제정세에 몽매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든 참 오늘 이렇게 여러분 방송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든 참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또 개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런 가장이든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사장이든 나라 일을 담당한 사람이든 간에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그다음에 또 건방지고 그렇게 하면은 죽을 고생을 하죠. 그야말로.
근데 당대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말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100년이 흘러도 몇 세대에 속해 가지고 지금도 남북 간의 그런 갈등 또 분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선거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내 이익만 보지 말고 우리 이익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겠죠. 예. 어떻든 이걸 저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다시 또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혹시 뭐 예를 들면 못 보신 분들은 주말 같은데 몰아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나라고 민족이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이렇게 앞 세대들한테 많은 그런 덕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좀 하더라도 사람 사는 태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죠. 지금 나라 다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앞 세대가 죽을 고생을 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구나. 이런 것만 가슴에 새기더라도 삶이 얼마나 근실하고 성실하고 또 타인들한테 잘하겠냐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제가 큰 힘은 없지만 임보길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1주, 2주 간격으로 이승만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참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고 아마 앞으로 방송이 좀 진행되면 제가 한번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글 쓰는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서울에 계시거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내가 누구를 뽑으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보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의사결정에 항상 그 중심에는 자식 세대와 손자 세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되겠는가.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 연배 같으면 뭐 살면 20년, 30년, 10년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요즘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이런 걸 보고 정말 좀 신중하고 나라 망치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생길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유럽연합의 회원국도 아니고 그 빚 내는 거 조심하고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게 모든 그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런 사회가 걸어온 길을 조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실된 삶, 진실된 그런 선거, 진실된 국가 경영 이게 다 맥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운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나이에 이제 다시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서 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키키타님이 나라 부채가 이미 2000조가 됐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 98.7%입니다. 가계 부채가 전 세계 가장 국가 국력 대비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참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서 우리만 쓰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요즘에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당신들은 당신들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이들 세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세대들. 20대 이하가 앞으로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가? 그 많은 빚을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갚겠냐 이야기죠. 저희들 세대가 110만 명 낳습니다. 1년에. 지금 아이들이 27만 명 낳는 거지 않습니까?
110만 명이 쓴 돈을 앞으로 27만 명이 갚아가야 될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게 지탱하겠냐? 어떻게 그래서 100조, 200조 빚을 늘릴 수 있냐? 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간단한 산수를 따져보면 지금 1960년 세대가 110만 명 정도가 애들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27만 명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들 어떻게 낳겠습니까? 20대, 30대가. 양심 있는 어른들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손자, 손녀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빚을 늘려가지고 애들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애들만 고생하겠냐? 지금 50대 같으면 앞으로 30년, 40년 살 거 아닙니까? 연금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연금이. 연금 제도가. 그럼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잘 유지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써재끼니 그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어쨌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대리인으로 시켜서 나라를 운영하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일 부산 서울에 계신 분들은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좋고 차선조차도 없다 이렇게 하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서 어쨌든 공동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임복일 회장님이 벌써 연세가 한 80대 가까이 되셨을 건데 이런 어른들이 계시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